자, 골프장에 도착을 하면요, 백드랍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백드랍을 내리고요. 그러면 이제 백에 각자 이름이 적혀 있겠죠? 보스턴 백을 내리고, 친구 것도 좀 들어주는 센스. 자, 그리고 차를 닫으면 지인은 차를 타고 슝 간답니다. 골프장에 들어오죠? 그럼 골프장 한번 쳐다보시고요. 좋다 하고 하시고요. 카운트에 가서 본인이 티오프 타임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락카 번호를 받게 되는 거죠. 골프장 카운트로 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티오프 타임을 확인을 하지요. 아, 김영구라고 예약한. 아, 네. 그러면 제 이름을 적습니다. 본인의 이름 적고요. 전 네, 티를 받지요. 받고 락커로 가게 됩니다. 남자 락커 어디죠? 아, 우측이야. 네, 그리고 락커 번호를 받고, 이 락커 번호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받기도 하고 종이로 된 넘버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락커로 들어가지요. 맨스 락커 들어갑니다. 자, 59번 여기 있네요. 아, 여긴 또 키식이네요. 키식. 이런 곳에 보면 여기 그냥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누르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지금 키고, 이거는 뭐 골프장마다 다 틀리겠죠 뭐. 그리고 이제 키를 빼죠. 잠겼나 다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갈까요? 선크림도 발라줘야죠.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차량 키 가지고 나가셔야 되고, KDP 현금을 지급해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차량 키는 라운드가 끝나면 바로 차에다 실어주기 때문에 키를 꼭 가지고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라운드 끝나고 KDP 정산해야 되니까 현금 준비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뭐 네 분이 오시면 각자 1분의 1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골프장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자, 골프장 밖에 보면 이렇게 골프 카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죠. 본인의 골프 카트, 골프 백이 실려있는 카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찾기 쉽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백에 심장. 그러니까 백에 항상 이름을 적어 놔주셔야 돼요. 자, 결국 우리의 카트를 찾습니다. 찾아서 카트가 이렇게 있겠지요. 자, 아마 캐디님께서 아마 본인의 클럽 개수를 다 세셨을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요, 본인의 카트를 찾아서 이제 좀 대기를 하게 되죠. 보통 골프장에 오시면 보통 한 20분 정도 앞에서 먼저 좀 대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 그동안 이제 퍼팅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퍼팅 연습을 이제 그린의 그 빠르기라든가 나의 퍼팅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면서 내가 라운드일 때 퍼팅을 잘하겠다 라고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연습장이 있는 곳에 가서는 이제 실외 연습장 있는 곳에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혹시 없으면 골프장엔 또 이렇게 약간 몸 풀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런 연습 스윙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 스윙, 빈 스윙이라도 이렇게 충분히 해주시고 공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상에도 방지가 되고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골프장 오실 첫날 오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따라가면 길이 보일 겁니다. 네, 이제 보통 골프장에 오면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시키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손. 자, 이제 선을 뽑겠습니다. 1? 나 1이야? 3번. 자, 제가 2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1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캐디님 수고하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자, 골프가 끝나면 이렇게 차에다가 바로 싣습니다. 그래가지고 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캐디비를 아, 서로 각자 나눠내는 겁니다. 현금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샤워를 하러 들어왔는데 홀딱 벗은 모습을 한번 다공개 한번 해볼까요? 샤워하는 모습. 뭐 전 자신 있어요? 끝. 59번. 자,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요 이제 정산을 해야 되지요. 카운터 가서 카운터에 가서 정산을 하지요. 키를 주고요. 키를 건네 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난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지요. 그리고 그거 쌤 집에 가면 됩니다. 네, 집에 갑시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즐거웠어요.